대부분 어려운 조건 가지신 분들이 아이롱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드펌으로 안 되거든요. 지금 사진상 보이는 고객님은요, 전체적으로 곱슬 게 강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펌보다는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펌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관자놀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셨고 광대 부분이 나오셔서 올라갈수록 들어가시는 두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운펌을 과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르면 더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놔두는 경우가 많고요. 떨어지는 이 느낌의 시스루 스타일이 계절도 유행도 타지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많이 추천해드리는 헤어스타일이에요. 곱슬기 때문에 말려 올라가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블렌딩을 넣거나 아니면 짧게 쳐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없애거나 혹은 다운펌을 통해서 꺾어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고객님의 이 귀가 남들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요, 뒷머리 선 여기가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15도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뒷머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고객님은 약 35도에서 40도 정도 커트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객님은 남들에 비해서 50도에서 70도까지 올려 치셔가지고 떨어진 아래쪽 높이를 위로 올리셔 예쁘게 나오시는 그런 두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올려치고 누른다 해서 모양을 내시면 되고요. 뒷머리의 길이는 남들보다 1.3배에서 2배 정도까지 많이 길러주셔야 흐름이 생기는 분입니다. 대신 장점은 이 두상 자체가 높기 때문에 윗머리 양이 많아서 떨어뜨리면 숱이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두상이고요. 모발이 가느시거나 탈모기가 있거나 많이 연화가 된 경우에 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피가 하얗게 떠서 부담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는 헤어스타일에 고점 찍을 때 이렇게까지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화 직후가 너무나 중요한데 머리가 한쪽으로 흐르고 있죠. 이 모류의 방향 때문에 머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정을 해서 넘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교정을 하지 않아서 앞쪽으로 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정을 잘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겠죠. 아이롱펌이 우선 로드펌에 비교해봤을 때 디자이너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곱슬기, 손상도, 모발 굵기, 모량 이런 거, 보리 방향 이런 것까지. 대부분 어려운 조건 가지신 분들이 아이롱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드펌으로 안 되거든요. 뿌리 교정과 뿌리 볼륨 그리고 아이롱펌까지 들어가서 붕화하기 직전의 형태입니다. 이제 마무리 커트를 정리를 하면 완벽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손질 및 드라이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요, 머리만 말린 상태입니다. 최종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헤어 디자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상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건강해놨고요. 에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만요. 저희 로엘즈 먼데이 인천 논현점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이제 부인 구직합니다. 이 미디어 세계 저희와 같이 재밌게 노실 분을 모십니다. 열정만 가지고 우리와 재밌게 놀 분 들어와.